자, 파사주팝 2강, 리얼 테스트 1번, 우리 제목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buying bread. 자, 빵을 사는 것이,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성을 뭐로부터? 어떤 일, 시간, 그리고 어떤 연료 지출로부터, 어떤 연료 지출? 그것을 굽는, 그들 자신이, 그것을 직접 굽는 그 지출. 또는 뭐 하는? 다른 어떤 전통적인 음식, 뭐와 같은 porridge. 그러니까 죽 또는 국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자 뭐다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일 시간 연료 지출로부터 뭐했다 여성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거네. 그러면서 요거는 앞에 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게 되겠지. 바로 그 여기 앞에 거 설명하는 거야. Porridge and broth. 그 porridge 죽과 그 국 둘 다 require 요구했습니다. 시간과 어떤 관심 그리고 연료. 그것을 끓일 어떤 시간, 관심, 연료가 필요로 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니? 핵심이 이거야. 포인트는 빵을 사는 것이 여성을 자유롭게 했대. 뭐 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가사노동. 그러니까 그 집안,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빵과 버터, 그러니까 빵과 버터는 또한, 자, 뭐야? 쉬웠습니다. 뭐 하기? serve, 차리기 쉬웠습니다. 그지? 자, 뭐와 달리? 뭐와 달리? 딱 나오잖아. 아까 나왔던 거. 죽 또는 국가는 달리. 으흠. 그래서 죽 또는 국가는 달리 아이들도 could serve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빵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 뭐 할 필요 없이? Having to hit it. 그것을 가열할 필요 없이.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데 without이 not의 뜻이니까 뭐뭐 할 필요 없이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뭐 가열, 따뜻하게 이렇게 데필 필요 없이 그냥 빵을 그냥 차려 먹을 수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빵은 could not be spilled. 자, 엎질러질 수 없습니다. 죽처럼. 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발이나 스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츠는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니? 빵이 became a major important staple food. 자, 빵이 아주 더 중요한 staple food, 어떤 주식, 주식이 되었다고. 자, 뭐 하는 가운데? 더 많은 노동계층의 여성들이 그 집안일을 거래하는 가운데 뭐로? 그 임금 직업으로. 그러니까 임금 직업과 집안일을 트레이드하는 거지. 맞바꾸는 가운데. 그지? 이런 가운데 왜 여성들이 점점 이제 밖에서 일을 가지게 되니까 뭐하다? 빵이 준비하기 편리하니까 그게 이제 주식이 되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지금 이 글의 소재는 빵이다. 빵. 빵. 빵이 중요한 주식이 되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the availability, 그 이용 가능성, 뭐의 이용 가능성? 그 제빵사 빵의 이용 가능성은 자, was therefore,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뭐에 있어서? 여성들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니? work outside the home, 집 밖에서 일하겠다는 그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들은 could not have done so,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그들 일에 대한 대체가 없었다면 뭐 집에서의 근데 그 일은 뭔데? producing and serving food. 자, 음식을 생산하고 음식을 차리는 그런 일에 대한 대체가 없었다면 그 대체한 게 바로 빵이라는 거지. 그들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빵이 여성들을 집안 일에서부터 그 음식 차리는 거에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켰다. 바로 그런 이제 글이 되겠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니? 자, 이거지. Baker's bread. 자, 제빵사의 빵이 자 뭐다? 도왔던 거다. 여성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도록 도왔던 거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핵심적인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 자, 이거 빵이 여성을 자유롭게 했다. 이런 부분. 자, 빵이 여성을 자유롭게 했다. 이 부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자, 또 뭐 이 부분 빵이 중요한 이제 주식이 되었다. 그지? 그리고 요게 특히 중요한 것 같아. 제빵사 빵의 이용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이야. 뭐에 있어서? 여성이 집 바깥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 그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에 아주 빈칸 내기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대체물이 없었다면 이 대체물이 어떻게 보면 빵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친 방금 친 형광색 부분들 이런 부분들 빈칸으로 나오기가 충분히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살피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생각할 때 이제 어법 조금 좀 체크를 할게. 자, 어법 첫 번째 이 부분 이제 병렬 조심하자. 이 expenditure 오브 나오는데 오브에 요게 xy 처리된 거야. 요 병렬 처리하고 요 위치는 사실 이 아까 porridge and broth 바로 그 죽과 국 뒤에서 이렇게 관계사가 붙은 거야. 근데 이것들 둘, 그치? 앞에 거를 받아야 되니까 위치가 맞다. 이거는 뭐 그냥 수동태. 빵이 엎질러 줄 수 없다. 뭐 빵이 엎지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PP 돼 있는 거. 이거는 trade A for B, A와 B를 거래하다. 이거는 뭐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거 정도 하고, 실제로 시험 문제로서 만일 낸다고 하면 요게 참 좋을 것 같아. 가정법이지, 가정법. 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 가정이야. 근데 뭐야? 선시제가 들어갔지? 자, 뭐야? 조동사 뒤에 have, 조동사가 have pp랑 만나면 이건 무슨 얘기다? 선시제야, 선시제.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가정의 ed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옛날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법이 들어갔어. 근데 그럼 if절을 무슨 역할을 하는데? 바로 without이 했잖아. 그래서 만약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꿀 수 있지. If it had not been for a replacemen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 without을 but for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것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자.